하여. 안녕하세요. 여우괴담의 유리입니다. 한창 물놀이를 갈 시즌이 다가왔네요. 쨍쨍한 햇볕 밑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해변에서는 기분 좋게 선탠을 할 수 있는 해수욕장도 많이들 가지만 요즘엔 역시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들도 있는 워터파크가 대세 아니겠어요? 하지만 즐거워야 할 워터파크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워터파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사고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유리의 영상으로 보는 괴담 유령괴 바로 시작해볼까요? 더운 여름, 우리에게 시원함과 즐거움을 모두 선사해주는 워터파크. 하지만 아무리 안전요원이 워터파크 곳곳에 대기하고 있더라도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법이죠. 올해 5월 7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위치해 있는 캠파크 워터파크에서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날 캠파크 워터파크에서는 무려 10m 높이의 워터슬라이드가 갑자기 붕괴되어 슬라이드를 즐기던 시민 16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엔 슬라이드가 붕괴되며 엄청난 양의 물과 함께 탑승하고 있던 시민 16명이 슬라이드에서 추락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사고를 당한 시민 16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겁게 워터슬라이드를 타다 갑자기 땅으로 추락한다면 그만큼 무서운 것이 따로 없겠네요. 미국의 한 워터파크의 인기 있는 놀이기구인 슈퍼루프 스피드슬라이드. 에이슨 베이스라는 10살의 소년은 그 워터슬라이드가 너무 타고 싶어서 자신의 키가 얼른 자라기만을 기다렸다고 하죠. 무려 2년간의 긴 기다림 끝에 소년은 꿈에 그리던 워터슬라이드에 탑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소년은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던 도중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니 소녀가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던 도중 아드레날린이 과다 상승하여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 결국 심장이 멎어버린 것이 원인이었다고 하죠. 사실 소녀는 부정맥을 일으키는 심혈관 질환의 일종인 긴 큐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소녀의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소녀는 체조선수였으며 평소에 심장질환의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9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를 받던 도중 한 번 더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고 하죠. 사건 발생 후 소녀의 어머니는 지역사회에 제세동기 보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워터슬라이드를 탑승하시다 중간에 멈춰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면 내가 다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떡하지? 하고 다급해져서 직접 몸을 움직여 내려가기도 하죠. 그런데 전남의 한 물놀이장에서는 슬라이드에 끼어버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슬라이드에 끼게 된 것일까요?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워터파크의 관리자인 한 부부는 슬라이드의 입구와 출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입구에 배치된 안전요원 B씨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착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이용자를 내려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B씨는 이용자들이 슬라이드의 크기보다 큰 튜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고 앞사람이 빠져나가기도 전에 피해자인 D양을 출발시켜버리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결국 D양과 일부 아이들이 회전 구간에서 슬라이드의 규격보다 큰 튜브가 끼어버려 옴짝달싹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죠. 다른 이용객들이 사고를 목격하여 원통에 낀 아이들을 구조하는 사이 중간에 있던 D양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원통에 차오르던 물에 잠겼다고 하는데요. D양은 뒤늦게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죠. 스릴 넘치고 위험천만한 워터슬라이드나 놀이기구 그리고 깊은 풀장보다 더더욱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 풀장입니다. 하지만 여기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살의 어린아이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건이 발생한 곳이 중국의 어린이 실내 수영장이었다는 것이었죠.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수영장에서 한창 재밌게 놀고 있던 한 여자아이. 그런데 그때 몸에 껴있던 튜브가 뒤집히며 아이의 다리가 위쪽으로 떠버리는데 아이는 놀라 발버둥치며 상반신을 일으켜보려고 했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는지 한참 동안 버둥거리기만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튜브가 뒤집혀 얼굴이 물에 잠긴 상태라 아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 아이의 가까운 곳에는 두 명의 성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한 여성은 수영장 바로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한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두 여성은 다른 아이를 수영장에 담가주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물에 둥둥 떠있는 아이를 목격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변에 어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숨졌다고 하네요. 우리가 워터파크에 가는 이유 중 하나인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들. 그 중에서도 워터슬라이드가 단연컨대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워터슬라이드를 타다 튕겨져 나가거나 다치는 등 여러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워터슬라이드는 안전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제작된다고 하니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안전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금 여러분께 소개드리려는 이 워터슬라이드는 예외라고 합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에 있는 이 거대한 워터슬라이드의 이름은 바로 페어릭트, 독일어로 미친이라는 뜻인데요. 이 슬라이드는 이름 그대로 미친 속도와 높이를 자랑한다고 하죠. 이 슬라이드는 최고 가속이 무려 시속 105km로 쉽게 말하자면 롤러코스터의 속도 제한인 시속 100km를 넘어버리는 수치라고 합니다. 롤러코스터의 최고 속도보다 빠르다니 얼마나 빠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2014년부터 개장한 지 2년 만에 총 13명의 부상자가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워터파크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상자가 나오긴 힘들 텐데 말이죠. 그리고 2016년에 큰일이 터지고 마는데요. 한 10살짜리 남자아이가 이 워터슬라이드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타고 있던 보트가 슬라이드에서 날아가 보호용 와이어 펜스에 충돌해버린 것이 사건의 전말이었죠. 아이와 같이 타고 있던 두 명의 여성 관광객들도 안면 부상을 입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놀이기구를 설계한 담당자인 존 스쿨리가 사실 놀이기구 설계나 엔지니어링 등의 관련된 자격증을 아예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격증 없이 놀이기구를 설계하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된 존 스쿨리는 4월 2일 제2급 살인 및 가중폭행 그리고 아동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하네요. 영상은 재밌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잊으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여우괴담의 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실 거라 약속해주신다면 오늘 당신의 밤은 제가 지켜드릴게요.